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 수원화성.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가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 수원화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들은 저마다 하나씩 수원화성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국의 작은 전통문화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한 번, 두 번 다시 찾아오면서 아름다움에 반하고 즐거움에 매료되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새롭다는 수원화성. 과연 이들과 수원화성은 어떤 인연일까요? This tree, do you know about this tree? This one is a very important one because this one is related to the Korean actually culture, part of the culture. So this is the divine tree. 처음 본 화성은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어떤 웅장한 성보다도 아름다웠다는 수원화성.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미를 살린 한국의 사계, 한국의 미를 볼 수 있는 곳,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은 역사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점과 도포로 화성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산책로가에서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나들이 가기 좋은 곳입니다. 성벽을 따라 걷는 낭만 여행. 친구, 연인과 함께 걸어도 좋고 만약 당신이 혼자 화성을 찾는다면 어쩌면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르주처럼 말이지요. 타지키스탄에서 온 오르주는 수원화성에 왔다가 공방 거리를 들르게 됐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목걸이가 인생의 반려자, 지금의 아내와 연결해준 끈이 되었답니다. 저는 사실은 수원화성으로 와서 여기서 체험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덕분에 저는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자친구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직접 목걸이 만들고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주면 결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년째 공방거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남창도장. 이곳에도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외국인들, 이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요? 이탈리아인이고, 다음에 고향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적인 도시보다 그 유물에 있는 그런 환경을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보다는 제가 수원에 더 정들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는 제가 이 수원 화성 행궁 많은 정을 들었고 여기는 고향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엔 태권도가 좋아 한국에 왔지만 수원 화성을 알고부터는 아예 한국에 그리고 수원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답니다. 아름다움에 반하고 이곳 사람들에 반하고 역사의 흔적에 매료된 이들. 이들에게 수원화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I think one of the things I was excited about was the fact that half the city has a wall built around it that's an ancient palace and I very much liked that. Spero che molti stranieri che vengono dalle varie parti del mondo
possano visitare Suwon, che è una città molto storica. E quando vengono qui dovranno visitare la palestra del maestro Kang, che è una palestra dove si può respirare il Taekwondo, dove si respira la filosofia del Taekwondo. E penso che per ognuno di essi questa possa essere un'esperienza davvero fantastica. Suwon 회장, 남찬 도장, 류도 왔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한국의 관광지를 추정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원 화성을 관하겠습니다. 수원 화성의 전도사를 자처한 낭미안 수엉,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수엉은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을 데리고 화성을 찾습니다.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마이젤린과 함께 왔습니다. There is a legend and saying that if you make a wish and write in the paper and make attached to the string, your wish and your dream will become true. I want to do it. Okay, let's do that one. 수원과 마이젤리는 정성껏 소원을 적어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지요. 수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친구 마이젤린에게 알려주는데요. 문화 해설사에게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찾아보았답니다. This is a sun dial. 이야,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해시계까지 알고 있다니 수엉 대단한데요. Yes, I'm tired and I'm hungry. Hungry? Yes. Wow, how about this one? I'm eating. So samgyetang chicken soup with sweet rice with ginseng. What? Okay, go go. 한국인들의 보양식 삼계탕. Wow, it's a lot of food. Wow, it's delicious. Really good. 마이젤리는 삼계탕을 처음 먹어본다는데요. 부드러운 삼계탕 맛에 푹 빠졌습니다. You like it? Yeah, really, really good. The chicken is so soft. 친구의 즐거운 반응에 수엉은 행복해집니다. 여기 화성의 빌딩 이렇게 어떻게 지웠는지 이렇게 역사 같은 걸 좀 알고 있고 소개해 줬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여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게 되니까 되게 행복했어요. The fortress is really nice. I love the details on the ceilings and how you keep it together. It looks like it's brand new, especially when I know it's historical. And I enjoy my trip over here. I actually love the food. I cannot believe I like spicy food now. I am becoming Korean. Thank you very much, Korea. 수원 화성을 알아가며 수원 화성으로 인해 새로운 만남과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들.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수원 화성은 더 즐겁습니다.